오늘은 창을 보는 날. 와, 가게에 사람들로 꽉 찼네. 역시 크리스마스 쇼핑은 소비를 이렇게 불러일으킨다니까. 나도 오늘 마지막으로 장을 보는 날이다. 이제 내일부터 아이들이 학교가 일찍 끝나서 집에 있으면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필요한 음식들 다 사놔야 된다. 나는 비건이기 때문에 우유를 안 마신다. 우유는 말 그대로 소젖이다. 소젖은 아기소들이 마셔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우유 대신에 두유를 마신다. 가장 싸기 때문이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나 스스로에게 두유보다 조금 더 비싼 귀리 우유를 사보기로 했다. 내가 나에게 주는 선물인 거지. 제일 비싼 귀리 우유를 한번 마셔보고 싶다. 와, 종류도 많네. 어? 그런데 포장지에 탄소 발자국이 써져 있다. 우와, 이런 기업도 있구나. 제품 위에 탄소 발자국 표시도 하는 기업이 생겨나고 있네.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탄소 발자국이란 우리 인간들이 어떠한 상품을 만들거나 사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으로 생산 과정이나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지만 우리들이 무의식적으로 활동함에 있어서도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탄소 발자국이라고 하는 이유는 땅을 밟으면 발자국이 남는 것처럼 사람들이 지구 환경에 남기는 흔적이라고 할 수 있다. 책은 환경보호 실천을 위한 다양한 운동 중에 하나인 것이다. 탄소 발자국은 이산화탄소를 되도록이면 적게 배출하도록 유도하며 실제적으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환경 캠페인의 일환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보다 현실감 있게 나타나기 위해서 무게 표시인 킬로그램 또는 식목의 나무수로 수치를 나타내기도 한다. 이렇게 착한 기업의 상품은 당장 사서 마셔보고 싶다. 그리고 이런 기업이 점점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환경을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그리고 지구를 생각하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에게 소비하는 것은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다. 이 기업의 CEO가 나와서 이 귀리 우유를 광고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다. 나는 비건 전문가, 실천하는 비건. 오늘도 좋은 상품을 찾아서 아주 행복하다. 잠깐 끝내기 전에 귀리 우유 맛을 봤는데, 와,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귀리 우유가 있었다니. 설탕이 안 들어갔는데도 달고 그리고 되게 크리미하다. 와, 이 우유 매일매일 사 먹어야 되겠다. 오틀리 기억하겠습니다. It's like milk made for humans. It's like milk but made for humans. Wow, wow, no cow. No, no, no. Wow, wow, no cow. No, no, no. It's all right. It's like milk. Oh, it's all right, yeah. It's just like milk. Wow, wow, no cow. No, no, no. Wow.